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윤입니다. 아, 오늘은 지금 차에 타 있는데 오늘은 뭐 하려고 하냐면 혼자 강원도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이로그로 남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와, 죽인다. 여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. 하조대입니다, 여러분. 지금 이게 카메라가 다 안 당기는데 구름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그쵸? 와, 나가서 보고 싶은데 지금 바로 나가면은 나중에 만끽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밥을 먹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가 강릉이잖아요. 강릉에 오면 막국수를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조대 해수욕장인데 하조대 막국수 집을 가서 막국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와, 파도가 대박이다.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. 찍어도 된다고 하시죠? 감사합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좋네. 깜짝이야, 사람인 줄 알았네. 그거 같지 않아요? 주유소 풍선? 이런 데 왔을 때는 걸음을 좀 천천히 걸어야 돼. 여유롭게 경치 구경하면. 와, 이게 뭐야?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예요? 대박이죠. 역시 이렇게 오션뷰여야 된다. 나도 아기 좀 더 감상하다가 나가볼까요? 옷 갈아입고. 그래도 발은 한번 담가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들어가고 싶긴 하네요. 확실히 시원할 것 같아요. 선크림도 안 들고 왔는데. 에, 몰라, 그냥 떠나죠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시장을 차서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등대로 왔어요. 어떨결 등대 갈람.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숙소에 두고 왔는데.
발코니에서 또 맥주를 먹어주는 게 또 국룰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회를 시켰는데 해가 오기 전까지 여기 테라스에서 맥주를 먹어볼게요. 맥주 꼬부치. 오늘 혼자 다니면 생각을 해봤거든요.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약간 두려울 수 있잖아요. 무서울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근데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별로 뭐 진짜 한 것도 없고 뭐 분량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멍 때리러 온 것 같아요. 아까도 바다 보면서 멍 때리고 우연치 않게 또 내비가 등대를 알려줘서 등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한치 앞도 모르는 여행인 것 같아. 회회회. 이거는 이제 횟집 가면 나오는 밑반찬. 그리고 방목으로 일단 상추예요. 상추에 고추냉이를 초장에 좀 풀어야 돼요. 어차피 저만 먹을 거기 때문에 고추냉이를 풉니다. 초장도 좋아하고 간장도 좋아하는데 한 번씩 한번 찍어 먹어요. 일단 안 올리고 이렇게만 일단 먹어볼게요. 안 보이나? 이렇게 먹어볼게요. 이거지. 물론 뮤비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그 회는 살 안 찔, 안 찔 것 같아. 뭔가 내가 봤을 때 다 먹을 때까지 켜놓을 배터리가 없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봐요. 숙소에서 아주 푹 잠을 자고 나와서 계속 자려고 했지만 그래도 왔는데 강릉 맛집 장칼국수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어제 저녁에 마지막에 짜파게티까지 먹어가지고 엄청 부었네요. 일단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미리 알아보고 올걸. 오늘은 휴무라고 하네요. 주변 칼국수 집 다 휴무네요. 이렇게 된 거 그냥 떠나죠. 아무데나 가죠. 맛집 찾지 말고. 장칼국수 집이 다 닫아서 그냥 근처에 카페거리 강릉항을 왔습니다. 차를 보면서 먹는 돈가스.